폐하, 부여를 떠난 지 벌써 1년이 돼갑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군사들은 지칠 대로 지쳤고 탈영하는 놈들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는 건 무리입니다. 이쯤에서 철군을 해야 합니다. 폐하, 현토성 태수로부터 지금 당장 정복 전쟁을 멈추고 부여국으로 돌아가라는 통첩이 왔습니다. 전쟁을 계속한다면 한나라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겠다 합니다. 폐하, 한나라와 마찰을 빚어서 우리 부여국에 득될 것이 없습니다. 당장 원정을 멈추고 돌아가야 됩니다. 여미을. 예, 폐하. 어찌 생각하시오? 폐하의 정복전쟁으로 넓어진 우리 부여국의 영토는 선왕제 시절보다 두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나라에 충분히 위협을 주었습니다. 폐하께서 지금 당장 한나라와 전쟁을 치를 뜻이 아니시라면 이만 철군하시지요. 곧 연고제가 다가옵니다. 이번 연고제는 온 백성과 함께 부여에서 성대하게 치르심이 오를 듯 싶습니다. 그것이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신 전지 신명에 대한 도리입니다. 알았어. 신녀의 말대로 연고제에 맞춰 철군을 하겠소. 허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시오. 짐은 한나라와의 마찰이 두렵지가 않소. 한나라가 우리 부여국의 부당한 압력과 지배를 행사하려 든다면 언제라도 전쟁을 불사할 것이오. 어떠냐? 안색이 너무 어두운 것 아니냐? 곱습니다, 마마. 이 주름만 없앨 수 있다면 천만금이라도 쓰겠구나. 어마마마, 소자 영포이옵니다. 들라. 어서 들어오너라. 어마마마의 뜻대로 전쟁터로 찾아가길 잘했습니다. 형님이 적장의 목을 쳐 아바마마께 바쳤습니다. 내 뭐라 했느냐. 이번 일로 태자에 대한 폐하의 신임이 더욱 두터워졌을 것이다. 애들 썼다. 황후마마. 들거라. 어찌 되었느냐 폐하께서는. 말해보거라. 유아 부인의 처소로 납셨다옵니다. 내 잠시 착각을 했구나. 1년이 넘게 폐하의 용안을 뵙지 못하였더니 폐하의 심중에 내가 없음을 잠시 잊었구나. 난 괜찮다. 원행에 피곤할 터인데 그만 쉬거라. 배야, 황후마마 처소로 되십시오. 됐어. 예서 머물 것이오. 배야. 내 부인께 꼭 할 말이 있어. 지난 세월 죽은 해모수 앞에 살아있는 난 늘 죄인이었어. 배야,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니요. 그동안 내가 쉼없이 정복전쟁을 한 것은
해모수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요. 이번 전쟁으로 우리 부여의 영토는 한나라가 위협을 느낄 만큼 광활해졌소. 이제야 한나라와 맞설 기틀을 마련한 것이오. 허나 난 여전히 죄인된 심정을 벗지 못하였어. 해모수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한 듯이소. 왜 그런 줄 아시오? 난 해모수에게 맹세한 바가 있어. 주몽왕자를 제 조선의 영토를 회복할 영웅으로 키우겠다고 했는데 지금의 주몽왕자를 보면은 억장이 무너질 것 같소. 어찌도 그리나 약한지. 그래가지고 한나라 폭압에 고통받는 유민들을 어찌 구할 수 있겠소. 배아, 죄인은 접니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주몽을 잘못 키웠습니다. 아니요. 그 아이 운명이 가여워 모질게 키우지 못한 내 잘못이요. 지금부터라도 주몽이를 혹독하게 단련시킬 것이니 혹 가슴 아픈 일이 있더라도 참아야 할 것이요. 고작 이거밖에는 제가 아가씨께 제 마음을 전할 방법 없습니다. 한나라의 결전을 승리로 이끌고 난 다음에 천지신명께 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아가씨와 인연을 함께 해달라고 간청 드릴 작정입니다. 제 뜻을 받아주시겠습니까?